푸른 기술은 8370원 아래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 기술 잡으신 분들은 완전 나있다. 지금 자리를 보시면 오늘 자 여기 이제 공구리는 쳐져 있습니다. 공구리 쳐져 있고 다음 여기를 지금 뚫어 올리는 자리인데 4x4도 시가해 보기네요. 해보실 분들은 보셔도 되겠습니다. 스윙 가능하고요. 오늘 손절 여기죠. 단타 손절 13,930원이고 지금부터 들어간다고 하면은 약한4% 정도인데 이렇게 2분할하시면 되겠네요. 해보실 분들은 이거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항대 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항대 한번 지금 이 근처 찔렀거든요. 들고 계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게찌가 아니라 본인 기준 퍼센테이지든 저항대가 기준이든 하면 애가 뭐 더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어요. 저항대면은 분할로 팔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욕심 없이 분할로 팔고 나머지가 더 가주면 좋은 거고요. 나머지가 안 가더라도 수익을 챙긴 게 되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꼭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겠어요. 4x4 상한가 잡으신 분 푸꿀! 이 내려가는 흐름이 바뀌지도 않았고, 자, 공구리도 물론 작은 공구리는 쳐져 있습니다만은 이큰 공구리가 쳐져 있지 않아요. 오늘 이제 뭐 뚫어줄지 안 뚫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4,190원, 4,200원 위로 이렇게 안착을 해줘야 단기적으로 스윙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뚫고 올라오는 거 보내주시고 여기 안착하는지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겠습니다. 0 차에서 다시 이제 0이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요런 애들은 이렇게 N자로 갈 확률이 있다 라고 보시는 거고요. 자, 손절 짧게 어제 저가 잡으시면 됩니다. 해볼 수 있어요. 오늘 치워주면 땡큐. 안 가도 스윙으로 해보실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SK증권 아까 말씀드렸을 때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VI 나 있다. 이거 피뢰침이 겁나 많거든요. 뭐 하는 애인지는 모르겠어. 뭐 하는 애인지는 모르겠는데 피뢰침이 많고요. 자, 원님은 21,200원만 이탈 안 하면 됩니다. 21,200원 손절 잡고서 스윙 해보실 분들은 해보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조금은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 지금 흐름도 바뀐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 짧게 21,200원 잡고서 해보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내려가던 흐름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에 흐름이 돌아가면서 자, 공구리가 일단 쳐져 있고요. 물론 앞전에 매물대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흐름을 바꾼 거기 때문에 좀 매물대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뭐 길게 본다기보다는 단기 스윙으로 보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단기 스윙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 올라가게 되면 일단 앞전에 매물대 약한 1,500원 부근까지 보실 수 있겠고요. 조금 더 가준다 싶으면은 뭐한 4, 4, 8부분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흐름을 바꿨기 때문에 앞으로 스윙이 가능합니다. 박스권 매매가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뭐 이렇게 고점이 높아지는 박스가 나온다라고 보면은 여러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8,790원, 8,800원 잡고서 보실 수 있는 종목이에요. 오호. 앞에 매집봉이 두 개가 있네요. 응? 매집봉 두 개가 떡하니 있습니다. 5,200원만 이탈 안 하면 되겠죠. 짧은 손절. 요 앞전에 매물대를 찔렀던 매집봉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거 괜찮다. 여기 지금 이제 물량들 두번 찔렀으니까 다음에 그럼 한 2, 4까지도 보실 수가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전화이메탈. 체크. 지금 요 내려가는 흐름이 아직 바뀌진 않았다. 그죠? 여기를 뚫어줘야 이제 흐름이 완벽하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나마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궁구리는 살짝 쳐졌으니까,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 그러면은, 뭐 많이 나와주면 일단 여기까지 볼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뭐한 2, 4, 많이 나와주면 4, 4, 8 정도까지만 노려볼 수 있는 단기 스윙 자리입니다. 단기 스윙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큰 흐름을 꿔줘야 이제, 아, 흐름이 완벽하게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 오래 걸리겠네요. 뚫어주는 거 보고 다음 눌림도 보면 됩니다. 뭐 아까 이제 뭐난 죽어도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뭐 단타 손절 잡고 하는 건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고 박스권을 뚫어줬구나 이 정도만 파악하시고 다음에 눌러줄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스윙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는 영차 종목 기다려 버스, 웨이 버스, 웨이버스도 스윙으로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영차 종목이 뜨긴 뜨는데 이건 스윙으로. 아, 여기 시가입니다. 동곡점의 시가 1680원 손절 잡고 손절 짧게 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스윙으로 보면은 자, 애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이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한 2250원까지도 볼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이 흐름이거든요. 고점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고점도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앞전 언덕 뚫고 나서 지금 이제 좀 물량 소화시키고 나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한 2200원, 2250원 부근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448을 한번 찔렀거든. 얼마 전에 매집봉으로. 찔렀기 때문에 다음에 올라가면은 좀더 수월하게 여기를 뚫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매물 때 이제 찌르는 매집봉이 나올 때는 첫 번째 매집봉보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매집봉이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웨이버스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2월 첫째 날, 2월 1일 영차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30원 손절 잡고요. 아까 이제 꼬리가 닿았을 때 봤으면 좋은데 우리 아까 봄님이 이것도 영차지요라고 이제 물어봐 주셨는데 예, 영차 맞고요. 2분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성밸브 영차 종목 가능합니다. 기다려야 되겠죠? 이게 뭐 내일 뭐 바로 가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은 지금 5일선과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자, 조정거리량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애 같은 경우는 좀 힘이 강하게 들어와서 여기까지 안 누르고 갈 수도 있어요. 바로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무리하게 매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왕이면은 좀더 저렴하게 사는 게 우리는 더 좋은 거예요. 그래야 손절가가 가까워지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하루 관망, 하루 이틀 관망을 하셔야 됩니다. 자, 2월 1일 영차 가능한 종목은 화성밸브 한 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